최근에 논문 중에 하나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에서 어떤 균 때문에, 음식이 아닌데 균 때문에 리콜된 제품의 균의 분석을 해봤었대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균들이 많더라고요. 엄청 어떤 녀석들이? 농농균이라고 있어요. 농농균? 네, 농농균은 되게 그런 이제 음성이고 이제 산소가 없는 데서 자라는 데고 면역이 떨어질 때 많이 이제 감염되는 균인데 네. 가장 많이 나온 균 중에 하나가 농농균이 들어있대요. 오. 실제로 저희 환자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 깨끗하지 못한 곳에서 귀로 뚫는 환자들이 있어요. 아 맞아 맞아 네, 맞아. 어디 뭐 지하상가라든가 어린이들 이렇게 지나가면 중학생들 지나가면 아우 싸게 해줄게 이러면서 뚫는데 어느 순간에 귀가 이렇게 퉁퉁 부어서 왔어요. 친구가. 정말 귀가 두 개가 돼서 왔어요. 아파 죽겠다고 잠을 못 잔대요. 통상에 저희가 피부에 있는 균들은 보통 뭐 포도상균 이것도 좋은 네네. 균은 아니지만 얘에 대해서 항생제로 썼었어요. 근데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이제 저희가 병원 대학병원이니까 올 때 이제 균 검사를 해놓고 항생제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결과 농농균이 잔뜩 나온 거예요. 이름 자체도 농농 그러니까 초록색의 농이니까 그냥 순간 너무 독한 균이잖아요. 보통 그 농농균은 어떤 상황에서 많이 면역이 저하됐고 면역이 정말 더러울 때 더러운 곳에서 네. 발견되는 네.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린 네일 신드롬 그러니까 그린 네일이라고 해서 네. 장화를 오래 신고 있는 물리를 오래 하는 분들의 엄지 발톱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뭐 그 안에 보면 이 포도상 농농균이 많이 자라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도 아니고 심지어 이렇게 노출된 건데 귀만 뚫었는데 거기에 농농균이 자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서 저희가 혹시라도 연골이 녹을까봐 이비인후과도 같이 봤었고 그다음에 감염내과 협진을 해서 적당한 항생제를 쓰고 이제 드라마틱하게 네. 좋아진 케이스가 있어서 농농균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위생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문에서 보듯이 우리가 흔히 쓰이는 화장품 네, 화장품. 다음에 여기 가장 어이없이 거품 비누에도 그런 균이 배출이 됐었고 아, 그냥 고체 아니고 거품 비누요? 거품 비누요. 왜냐면 액체상이기 때문에 거품 비누도 있었고 네. 화장품도 있었고 다음에 치약, 치약이요? 네. 치약 이런 것들에도 드물게 뭐 보고됐대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리콜된 거에 대한 분석했기 네. 때문에 나왔는데 그 균들 중에 뭐 클렙시렐라도 나왔었고 포도상균도 나와서 보통 이스케이프라고 저희가 그러거든요. 대장균도 나왔었고 이렇게 다양한 균들이 나왔었대요. 균 파티네요. 균 파티고 의외로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환자가 지나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또 귀가 통통 부은 분이 오신 거예요. 똑같이. 이번에 40대 분이고 네. 이분도 또 그 상가에서 귀로 뚫으셨대요. 거기는 문제가 뭔가 있네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는 저희도 경험이 있으니까 농농균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선은 이제 통상적인 항생제를 쓰면서 균을 배제하고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항생제를 바꿔서 써서 또 되게 좋아졌던 케이스가 있어서 여러분은 청결한 곳에서 뚫기로 해요. 찐득.